뭔가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는 그런 기준금리 인하 발표였다. 연준은 경기 침체 현상을 포착해냈고 그걸 금리로 반영시켰을 걸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면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수요는 더욱더 지금보다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자산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드디어 며칠 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습니다. 50bp 인하된 5.5에서 5%로 큰 폭으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낮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bp나 인하를 단행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는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의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준은 경기 침체 현상을 포착해냈고 그걸 금리로 반영시켰을 걸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이 11월 3일에 있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적절하게 지금은 금리를 낮춰야 하는 적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하나둘씩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 대선이 끝난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면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고용 지표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된 지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한 시장으로 전개가 된다면 수요의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는 더욱더 지금보다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자산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시장으로 전개될 겁니다.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또한 마찬가지 동행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FOMC 성명서를 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9월 FOMC 성명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증가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빅컷을 단행했을까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대까지 근접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빅컷을 단행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더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려집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믿다라고 합니다. 자,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위원회는 이 중 양쪽 모두에 대한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다만 연준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와 고용에 대한 양쪽 모두에 대한 그 위험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지고 있고요. 반대로 고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위원회는 유입 데이터, 변화되는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거고, 그리고 위원회는 국채 및 기관부채, 기관모기지 담보증권, MBS 보유를 계속적으로 줄일 거다. 그래서 아직도 양적 긴축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 포지선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목표 달성. 그 목표 달성은 뭐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위험이 발생될 경우 물가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또는 고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책 포지선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가가 조금 더 높아지면 기준금리는 인하의 폭을 줄이면서 동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고용이 나빠질 경우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걸 지금 염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원회 평가는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치, 금융 및 국제 동향에 대한 판독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거다. 이런 얘기를 성명서에 담겨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통화정책 예상 및 경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전망했던 전망치보다 지금 대폭 낮아지거나 높아졌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실질 GDP 성장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렌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GDP 성장률을 2024년에 1.8에서 2.6% 수준에서 보고 있는데 센트럴 중앙값이죠.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값어치는 1.9에서 2.1%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위 가격이죠. 중위값. 자, 그 가운데 1.9에서 2.1%의 이 중앙값에서 중위값이 2%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예측치가 2.1%로 예측을 했는데 약 0.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2%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2%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6년, 2027년에도 2%,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약 1.8%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고요. 1%대로 돌입하게 되면 경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GDP 성장률을 미국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지표를 보게 되면 6월 달에 24년도의 실업률 예측치가 4%로 예측을 했었는데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4%로 9월 달이 돼서 대폭 실업률이 증가되었죠. 실업률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4.2에서 4.4% 전망치보다 훨씬 더 우회했고요. 또 26년도에도 4.3%, 27년 4.2, 장기적으로도 4.2%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금리의 중요한 척도 지표입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자, 24년도에 2.6% 6월 달에 전망을 했는데 9월 달에는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PC 물가는 더 낮아졌다. 그리고 25년도에도 2.1%, 26, 27년도 장기적으로 약 2% 물가 목표치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보더라도 6월 달에 전망치 2.8%보다 대폭 낮아졌습니다. 2.6%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2%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2024년도에 기준금리 전망은 5.1%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폭 낮아졌죠. 9월 달이 됐는데 4.4%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앙값은 4.4에서 4.6%죠. 자, 그 정도로 일단 대폭 낮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5년도에는 원래 6월 달에 4.1%로 전망을 했는데 3.4%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2%대, 2.9%대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 의원의 점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 시장 금리, 기준금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한 점도표입니다. 자, 2024년도를 봤을 땐 대부분이 4.4에서 한 4.6% 요 정도 수치로 지금 대부분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점도표에 점을 찍은 의원 수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4.4% 수준에서 지금 점도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B컷이 단행돼서 5%이기 때문에 4.4%면 이제 앞으로 FOMC가 두 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베이비 컷 두 번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봤을 땐 3.4% 수준 또는 3.1% 수준 요 수준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2026년도를 봤을 때 2026년도 약 2.9% 수준이죠. 2007년도에도 약 2.9%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도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점도표를 보게 되면 더욱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더 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용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인 공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주가 공고하는 그 공고수인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직후 공고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 부인 공고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도를 기점에서 다시 공고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사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구인 공고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구인 공고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6월 달에 발표된 구인 공고수를 보게 되면 약 818건 정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7월 달에는 약 767건 정도로 대폭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보게 되면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급속도로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감소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 2024년 9월 12일 요 시기에는 약 185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 182건 정도로 대폭 낮아졌죠. 자,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졌는데 이것도 9월 19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연준이 알고 있었겠죠. 이 발표된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었던 거죠. 당연히 이렇게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B컷을 단행한다? 뭔가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실업률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7월달 지표를 보게 되면 4.3%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달 지표가 9월 6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4.2%로 소폭 낮아집니다. 실업률이 전월 대비 낮아졌는데 왜 B컷을 단행했을까요?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이외의 모든 고용지표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추세적 방향을 봤을 때 2023년도에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용이 잘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4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용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2024년 4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죠. 자,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23년 4월부터 24년 3월달까지 이 고용지표가 통계가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수정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발표보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약 수정치에서 30% 정도 비농업 고용지표가 감소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요 정도의 좋은 고용지표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거보다 30% 정도 약 81만 개의 고용이 감소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실상 이거보다 좋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24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의 수치가 계속적으로 23년도에도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추세적 방향으로 봤을 땐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24년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9월 6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7월 달 지표에서 봤을 때는 약 114만 개 정도의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8월 달을 봤을 때 114만에서 142만 건 정도로 고용 지표가 더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가되었는데 빅컷을 단행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으로 전개됐다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평균 시간당 소득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임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추세의 방향은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죠? 근데 8월 달에는 7월 달 대비 대폭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상승이 높아졌습니다. 임금 상승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임금이 높아지는 건 근원 소비자 물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빅컷을 단행한다? 이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빅컷을 단행한 이유는 이런 고용 지표들을 보고 빅컷을 단행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FMC 성명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 고용 지표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완전히 빠져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그 근본적 원인을 살펴봤을 땐 답은 간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 그 경기 침체의 무언가를 연준은 포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금리에 반영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MC 성명서를 보게 되면 물가는 안정적이다라고 명시를 했죠. 그렇지만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물가 목표치가 2%대, 그리고 2%대까지 도달해야지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꾸준히 발언을 해왔는데 아직도 2%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많은 시점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베이비컷도 아닌 큰 폭인 빅컷을 단행했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이 둔화되었다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아직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기는 아직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명시는 해놨는데 왜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했을까요? 그것도 빅컷을 말이죠. 뭔가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는 그런 기준금리 인하 발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파월 의장도 당연히 뭔가 눈치를 챘겠죠. 이런 의심들을 여러 투자자, 여러 수요층들이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침체 현상이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이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 대응 조치로서 시작한 거다. 이런 발언을 했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이 발언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 현상의 선제적 대응 조치였다라고 한다면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어야죠. 그렇다면 7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베이비컷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하를 하고 또 8월 달이 돼서 잭슨홀 미팅을 하고 또 9월 달이 돼서 안정적인 베이비컷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경제 위기도 아니고 역성장도 아닌 지금의 이 상황에서 B컷이 단행되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근본적 원인은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의도도 함께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대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경기 침체 현상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유권자들에게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줘야만 합니다. 자, 이미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그 당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 기준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단행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자, 각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환율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오히려 약세였던 미국 달러의 가치는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경기가 어려워졌던 상황에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지 선언을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패권 전쟁을 이루고 있던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발생되었었죠. 그래서 패권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금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제도로서 22년도는 고금리를 인정하고 지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반대로 유동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자산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활용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2023년에 돌입되면서 단기 채권의 발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보통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급격히 금리 인상이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긴축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죠.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장기 채권을 매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23년도에는 중국은 미국 채권을 계속적으로 매각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만약에 장기 채권을 크게 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대폭 상승되면서 은행에 대한 금융권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건들지 않고 오히려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죠. 그리고 나서 자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겁니다. 고금리에 지친 그런 유권자들을 위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그런 상황으로 전개했던 게 2023년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되고 또 부채에 대한 압박, 압력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 발언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거죠.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계속적으로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이 대폭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동안 대선까지는 전쟁에 개입하기에는 꺼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전쟁에 개입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거나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대선이 끝난 시점에 대해서만 그 시점에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도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겨울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곡물 가격, 또 에너지 가격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공급의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시 장기화되고 또 새로운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아직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시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유가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될 여지도 남겨져 있는 거죠. 자,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고용이 대선이 끝난 시점에 악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지표가 이미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어 왔었죠.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 때까지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부터 24년 3월달까지의 이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지표의 수정치 발표가 나왔는데 약 81만 개에 대한 일자리가 실제로는 감소되었다. 그래서 약 30% 정도가 감소된 수치로 수정치가 발표되었던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아마 제가 봤을 때 정치적 의도로 뭔가 이런 지표들이 조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지표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표면 위쪽으로 다시 수면 위로 나오게 된다면 고용 악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선이 종료된 시점에 고용 악화가 심각하게 되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쟁이 개입되거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거나 유가가 상승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자,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의 자산 가격은 상승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반드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용이 악화되면 심리가 위축되고 유가가 폭등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감소되고 수요가 감소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족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적어진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에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든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또한 마찬가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자, 미국 경제는 이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총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거다. 일단 첫 번째 대출 규제, 두 번째 대출 한도 축소,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추고 인하의 폭이 적게 낮춰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지금 역사상 미국과의 금리차가 2%포인트로 가장 많이 차이 났던 시점이 며칠 전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0bp가 낮아지면서 1.5%포인트로
기준금리 차가 적어지게 됐죠. 좁혀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현재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인덱스를 봤을 때 낮아지고 있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봐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거의 10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가 나온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과 동일하게 달러의 가치는 더욱더 강세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계속적인 1300원 중반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죠. 이렇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 전개되면 외국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가뜩이나 이런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외자도 유출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가장 높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대폭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주가,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기존의 26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약 12만원 수준으로 거의 50% 이상 목표 주가를 낮춰봤더니 외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유출됐습니다. 거의 투매 형식으로 한 6조에서 7조원 정도 대팔고 떠났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외국 자본이 지금 AI 반도체 시장, 가장 좋았던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환율까지 하락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외국 자본들이 더욱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증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수입 물품의 가격은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출은 좋아지지만 수입품은 굉장히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수입 물품 가격은 높아지면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 또 그러면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금리까지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계 부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잡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고 또는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꾸준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총량 규제로서 규제하고 있고 한도도 앞으로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한도 축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금융, 2금융 그리고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기타 대출도 전부 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똑같이 미국이 인하되면 우리나라도 인하하게 된다면 환율은 지금처럼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외국 자본들은 유출될 수밖에 없다. 수입 물품은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대외적인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지표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경기 침체 현상으로 완전히 빠져들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거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를 침체하는 현상으로 발생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적체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한두 번 나오게 된다면 환호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식이 되면서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수요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결국 자산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기조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